씨가 세 번째 순서를 뽑고 있습니다. 아, 제발. 오케이, 제발. 나 안녕하세요. 평생은 술을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었다면 오늘 함께 나올 이 친구랑 둘이서 무려 소주를 19병. 둘이서. 말이 씨가 됐나? 너 말이 왜 했어? 한번 마시면 끝까지 달리는 남자. 손호영입니다. 계속 너 입 조심하라 그러는데 네. 하나 자신 있는 게요. 네. 목청으로 누르고 오겠습니다. 아, 목청! 아, 제가 그것만 네, 코러스를 네. 500명을 썼습니다. 진짜?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 오~ 야, 이거 궁금하다. 자, 지역콧볼! 파이팅! 파이팅! 레스펙트 시켜! 너는 현재 극까지 켜! 이게 정말 나 그냥 친구와 함께라 그랬을 때 다른 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그리고 섭외가 아니라 통보니까 다음 주에도 불의 명곡 잡혔다. 불의 명곡 그 무대 중에 저의 가장 자유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담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면 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이 노래죠. 겨울 이야기입니다. 네. 네. DJ DOC 씨의 겨울 이야기. 네. 네가 내 속에서 조금씩 멀어졌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느낌이가 또 멀리 지나가버리고 난 또야. 아, 근데 사실 오늘 그 데니 형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그쵸. 랩이 많은 음악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네. 데니 형이 정중히 거절을 하셨어요. 네. 네. 네, 뒤에 웃음소리가 지금 아줌마 같은데요? 네, 아줌마 아줌마. 성냥 파러 오신 DJ, 네. 네. 아무튼 아니, 예. 오늘 응원하러 온다고 네. 응원이라도 해주겠다고 네. 14년 만에 밝히는 거지만 대니 형은 정말 연습으로 이루어진 걸 거야. 정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무대 안 하죠. 목소리만 넣어주세요. 목소리만 네. 지효진 노래 아니고 다른 분들의 노래는요 노래방에서만 이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손호영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공연장을 목소리로 빵빵 채워줄 제 최고의 벗,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호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는 노래하기 전에 잠깐 네.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으신 분들은 태우 팀이고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호영 팀입니다. 예! 아, 콘서트야! 아, 콘서트, 콘서트! 자, 저희가 할 부분은요, 제가 신호를 드리면, 다 같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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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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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오케이, 잘하네요. 와, 잘하죠? 역시. 자, 그리고 제가 할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따뜻따뜻따뜻따뜻하게 해볼까요? 할 수 있죠? 자, 갑니다. 1, 2, 3, 4.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따뜻따뜻따뜻따뜻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불러보죠. 이제는 돌아와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눈처럼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내게 돌아와줘 내 곁에 있어줘 쓸쓸한 이 겨울 동안만 차가운 내 눈물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Are you ready? 호의 태우 태우의 호의 겨울 이야기 Yo, Winter Story hey.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하염없이 내리던 하얀 눈에 가려져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내 뒷모습 난 그렇게 선체로 얼어붙어갔지만 어디까지 나의 마음만은 따뜻했어 Oh yeah 더 따뜻했어 Oh yeah 더 따뜻했어 네가 내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비비 가을도 멀리 지나가 버리고 난 후야 너와 다시 가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쌓았던 선물들 함께 모두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 너를 만나려고 무척 많이 시도했지 결국 너의 집 앞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어 나 같은 버틱가에서 너와 함께 내리는 남자를 보고 나는 나를 깨달았지 그토록 애원하며 매달리던 나를 너무나도 많이 많이 사랑했던 나를 믿고 싶어서 그랬는데 태어나게 난 멀리했던 너 멈춰야 돼. 아, 빨리 얘기해봐. 궁금하다. 알아서 안 되겠어. 들어봐. 그녀의 집 앞에서 그래서 다정하게 서서 그게 말이 돼. 그날 키스하는 널 봐서 나의 눈물과 Don't cry brother 하얀 눈송이와 함께 넌 멀어져가 내게 돌아와 보여줘.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하게 됐어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대 다시 만나보고 싶다 You and me 지금 멀리 있다 해도 보면 you 생각해 여자들은 소리 내리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니 이제는 돌아와 hey!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그처럼 hey! 모든 걸 덮어줄까 내게 머물러줘 yeah. 다시 돌아와
저걸 싸줬어. 아이 그저 뭐 동네 놔두는 똑바로 돼 이렇게. 이거 반칙? 반칙이지. 브라보! 저희 불후의 명곡의 아버지 같으신 우리 정동화 씨가 흐뭇한 미소로 정말 진지하게 보셨습니다. 네, 정말 와 지금 뒤로 갈수록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와, 정말 소름 한 세 번은 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날인데 뒤에 가수분들이 너무 부담을 느낄까봐 적당해서 이 정도만. 근데 조관우 선배님께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에 계속 뭐 이렇게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성을 섞더라고요. 예예 예, 가성을 섞죠. 예. 그건 내 건데. 가성을 쓰면 안 돼요. 내 건데 왜. 내 건데. 야 우리 가성 금지. 아니 많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면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나오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500명의 코러스를 보여주겠다. 어? 예. 와, 여러분이 오늘 코러스로 다 출연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나중에 다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김태우 씨 대기실로 가면 출연료를 다. 예, 지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예. 약속하지만. 아니, 그럼 이걸 누르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럼 홍영아 씨. 네. 지금 이 손호영 김태호 네. 씨의 무대는 뭐 어떻게 봤어요? 아니, 뭐 조금 전에 김태호 씨가 저는 양념으로 나왔다는데 저렇게 큰 양념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큰 양념. 메인 요리보다 크신 분인데 네. 막 긴가민가 보다가 같이 호응되면서 정말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구나 생각했었어요. 예. 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점수가 390인데. 네. 저 수능 때 390이면 서울대거든요. 네. 아, 마지막에 그 되게 자기 애들이 굉장히 큰 애들이 만족을 했는지. 앞에서 어딜 바르는 거야?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최고의 웃음과 음악으로 무대를 꾸며주신 박경민의 무대냐. 자, 국민이란 수식어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닙니다. 국민 아이돌 G.O.D의 우리 손혁씨가 이길 것인가 과연. 인공호흡, 인공호흡! 아이고, 진짜 거지됐어. 진짜 거지예요. 아, 진짜 거지. 396점으로 1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다 약간 다르지만 아주 알차게 꾸민 무대여서 지금 네. 판단을 못 하겠어요. 뭐 어떤 무대가 좋았는지. 사실은 예, 박현민 씨의 무대도 굉장히 좋았고. 저기 재한 씨. 저기 혼자 TV 보시는 아줌마처럼 자꾸. 너무 아줌마라니요, 소녀. 소녀 씨. 소녀. 손호영, 김태호와 겨루게 될 네 번째 가수 뽑겠습니다.